누나가 못 걸어? 전혀 걸을 수가 없어? 그럴 수도 있대요. 아주 난리예요, 난리. 수현 씨 계속 경찰에 불려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큰일 났네. 유수연이 이제 죽었다. 아니, 홍진아가 못 걸게 생겼는데 차화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? 안 그래도 수현 씨가 홍진아 밀쳤다고 밀어붙이는 분위기예요. 아, 진짜 어떡하지? 아, 경찰 쪽에 연락을 했죠? 했지, 했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. 차화영이도 필시 손을 썼을 거 아니야. 안녕하십니까. 왔어? 야, 어떻게 됐어? 홍진아 만나봤어? 네. 그래서? 아, 그 뒷얘기를 해야지. 저하고 결혼하세요. 뭐야? 결혼? 저하고 결혼하면 수현 씨 구속 안 시키겠대요. 어머, 이게 다리만 다친 게 아니라 머리까지 다친 모양이네.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? 너 설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지? 절대 안 된다. 당연하죠. 동화가 사랑하는 사람은 유수연 씨잖아요. 왜 때려요? 맞잖아요, 내 말이. 저 들어갈게요. 동화야. 어머, 얘. 홍진아, 얘 이거 사람 잡으래네. 왜요? 유수연이 구한다고 인당수 빠진 심청이 될까 봐 그래. 아유, 설마요.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몰라? 유수연하고 엮이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어머, 이러다가 우리 동화 인생까지 말아먹으려고 드는 거 아닌가 몰라. 어떻게든 떼어내야 되는데. 사람의 감정은 쉽게 떼지는 게 아니죠.